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괴담 유형군, 예컨대 화장실 괴담이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들은 일제 침략기에 일본에서 일본인 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전파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양성된 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네 나라의 괴이한 이야기를 한 거죠. 그러니까 그러한 이야기들이 정착이 돼가지고 예컨대 뭐 화장실 괴담이라든지 그런 것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학교 괴담은 초등학교 괴담이나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 괴담이 내용이 달라요. 근데 초등학교 괴담은 뭐 아이들 그 초등학교 상상력에 맞는 이야기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 아주 재미난 사례가 그 학교에 가면은 대개 동상이 두 개가 있는데 이수신 장군하고 세종대왕 동상이 항상 있습니다. 근데 이 두 분이 밤 12시만 되면은 둘이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. 싸움을 하게 되면 누가 이기겠어요? 세종대왕이 맨날 지겠죠. 그래서 그때 이제 세종대왕님이 갖고 있는 그 책이 있어요. 그거를 질 때마다 한 장씩 넘긴다는 거예요. 그래서 책을 다 넘기면은 학교가 뭐 무너진다. 뭐 그러한 아이들의 그런 상상력 전선, 아이들의 그 만화 영화, 로봇 영화 같은 거 있죠.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요. 고등학교 가면 괴담들이 또 많아집니다. 특히 뭐 야자와 관련된 괴담이라든지 그 입시와 관련된 심리적인 그런 압박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군들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. 이런 문화적인 그 변화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찾아내고 분석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 대중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자체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이 바로 민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제가 그래서 학교 괴담을 공부하고 논문을 쓴 이유도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도 매우 재미난 거 아니겠어요? 왜 걔네들이 그러한 식으로 표현하는지를 찾아내서 어떠한 방식으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적절한지를 그 제시하는 것이 좋은 거지, 기성세대가 봤을 땐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그 OX 형식으로의 그런 표현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죠.